감사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인사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감사드릴 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전체에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이 청렴도에서 1등을 했다는 교육장님들께서 성남 전체 교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친절과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학부모 설명회를 보시기 위해서 교문을 들어서면서 잘 정돈된 우리 화단 터지려고 하는 그런 목련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뛰어놀기 좋은 그런 계절이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둘째, 선생님을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선생님, 30여 명의 자식을 거느린 부모님과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어찌나 개성에 강한지 정말 하나하나 비유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두 명의 내 자식도 버골대가 있어요. 매일 즐겁지만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개성에 강한 30여 명의 엄마, 아빠, 학부모님들이 60명이 계세요.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100%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조금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격려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 신나서 열심히 가르칠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들께 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수리가 나요. 셋째, 솔선 수범하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2019학년도에도 자리에만 앉아있는 교장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장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10번, 100번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확고하게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학년도에도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퇴근합니다. 학부모 총회.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 교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 사실은 무거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이 다시 한번 서지네요. 저는 앞으로 정말 밥값을 제대로 하는 기장이 될 겁니다. 화이팅!